아, 이게 저기 뭐나 이거 저기 이거 민들레 노란 게 이게 아유 묘 위에서 그 이제 묘를 이거는 이장했으니까 뭐 이거는 그냥 뭐 밭처럼 사용해도 되긴 되겠구만요. 그래가지고 뭐 오이 심었잖아요. 어디요? 배돌로 오이장 심었다고. 작년에도 여기 오이 심었잖아요. 이건 굴이 이리 가라고. 아, 어르신 먼저 번에 저랑 상추씨 뿌린 거 있잖아요. 그게 왜 아직 안 올라와요? 안 올랐어. 상추는 안 오고. 이 뭐지를 요새는 그 뭐냐 그 작년에 그 뭐지 그 재밌잖아요. 뭐 아니, 그날 어르신 올해는 술 많이 안 드시고 뿌린, 아, 올라왔다! 상추 올라왔다. 저 올라왔잖아요. 그건 상추고. 아이고, 그날 저랑 같이 뿌린 거요. 상추고 가라고 이건 가시거든. 예. 밑가시란 말이야. 올라왔구만요, 뭐, 갈까 그건 셰프든 왜 그건 한다. 전화 안 올라온 줄 알았더니 올라왔네요. 그런데 어제 비가 오면 해야 했는데 비가 안 왔어. 이걸 좀 솎아줘야 되잖아요. 아니 그냥 키워야 돼. 예? 그런데 비가 놀러 올때 빨리 비료를 쳐야 되거든요. 비료로요? 야, 상추가 올라왔습니다. 비료 안 쳐가지고 지르지 않네. 그리고 여기는 예. 뭐지 마늘 심은 게 꼰자리 딱 쳐먹어. 손만은 우도 심한 곤자리 딱 쳐먹었다니까요. 곤자리요? 곤자리가 뭡니까? 곤자리 부쩍은 곤자리 그런 벅이 있어요. 그래가지고 만원 그거 딱 쳐먹었어요. 그래가지고 요새 또 우미 남긴 났는데 이 곤자리 보면 이게 들어게 분투한 게 없잖아요. 곤자리 쳐먹었다니까요. 야, 상추가 올라왔습니다. 아이고. 그 어제 비가 놀고 어때가 비로 쳤는데 밤에 공수 난 그때 날고 일하니까 뭐 몇개 쳤어. 그 비 올 때 쳐야지. 그 아이들 거 좀 그 뭐 노새가 위에 붙으면 딱 죽어버린 거. 아니 이게 상추를 많이 뿌린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올라왔지? 그만해 좀 충분하지. 예? 아니 그날 상추 좀 많이 뿌렸잖아요. 그랬지. 그 뿌렸는데 그 그만해 충분해. 강물어 가지고 제대로 안 오지. 어제 내가 그래 이거 뭐지? 맘에 딱다 맵거든. 그리고 저거 시오 뭐 이런 가는 건 아주 올라지 않 건들면 안 된다고. 아, 시오를 어떻게 걸었습니까? 시오 저거 막 뿌리고 그랬지요. 예? 파도 그때 뭐 7개 심었고 그랬고. 이게 마늘 어제가 매나건 또 우미라고 그 건자리 딱 쳐먹어요. 다리가 아픈데 그거 어떻게 매셨어요? 아니 그래도 뭐 운동하려고 어제 딱 요걸 매놓고 이쪽도 매고. 저기 마늘이 저밖에 안 컸네요. 마늘이요. 난 이 딱 곤자리 먹었다니까 올라는 게. 오, 딱 잘 먹어 그래.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기? 그 몰라도 이제 앞으로 안 먹으면 곤자리 그 버거진 약을 쳐야 되는데 이게 들어가 부지런히 한 대부터 싹 쳐먹었다니까. 그 곤자리란 벌레가 그 순을 잘라 먹습니까? 아 그냥 막 그냥 잘라 먹어요. 잘라 먹는다고요? 아, 구데기 같은 게 그런 게 이제 분쪽이 들어가 분쪽 싹 캐먹었어. 그럼 잠수는 저 올해 마늘 못 캐먹겠네. 그까진 되고 안 되고까지 뭐 작년 내 그때 저 사가지고 그 선생님 반죽도 반죽이 없었는데 꼰대 뭐 제발 죽어라더니만 꼰대를 찾자. 에이 그까짓 거 뭐 못 캐먹은 마늘 뭐 마늘 사 먹으면 되지. 재빠나면 지금 꽃이 피는데. 그도 뭐 지지해 뭐 돌아가 먹고 이래 운자고 났는데 온도 그때 질이 심한데 하나도 안 나거든. 질이 그때 뭐지 저 뿌리를 갖다 까는데 하나도 안 나고 뭐 까물어 안 나는지 비 오니 눈이 봐야 안 올라온다고요? 이건 뭐지 오이 잡 넣었어 이거.